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을 사는 렘넌트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 소년부 렘넌트들, 오늘 말씀은 제자의 삶을 찾는 렘넌트입니다. 자,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입니다. 자, 제자의 삶을 찾는 렘넌트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전도사님은 그 제자에 대한 개념을, 전도사님 중남미에 그 목사님 네 분이랑 갔었을 때, 목사님 네 분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L4, 라틴 아메리카 4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이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다 맞춰서 이렇게 해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은아,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코끼리를 왜 냉장고에 집어넣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전도사 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전도사들 시키면 어떻게? 무조건 예 하고 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전도사님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중남미에 가서도 그 네 분의 목사님을 보면서도 아, 굉장히 이분들이 이 지금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기까지의 굉장히 그 제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말 쉴 틈 없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봤어요. 아, 그러면서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물론 부르면 와야 되고 해라면 해야 되고 그것도 제자지만, 우리의 제자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을 제자로 보실까? 우리의 기준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보실까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그 황은영 전도사님이 소년부 교사 카톡방에 책 올려놨잖아요. 그거 우리 그 렘넌트들 방에, 수연 선생님 렘넌트들 방하고 학부모님 방에도 올려주세요. 순례자, 이 순례자가 뭐냐면 24시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줄게. 앞으로 계속 메시지 흐름이 나올 거니까. 순례자 책에 보면 순례자들이 옛날에 사막도 걸어가고 막 아무도 가지 않는 막 골짜기도 걸어가고 했단 말이야. 근데 사막도 걸어가고 하는데 사막이면 모래바람도 있고 막 엄청 심하잖아, 그지? 근데 이 순례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순간에서 24시 기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그래서 그 책을 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 없는 사람 손들어봐. 여기에 다 있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 손들어봐. 다 해. 근데 순례자는 뭐냐, 굉장히 다르게 나눠줘요.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태성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가지고 사람 말하고, 항상 사람 말하고, 항상 남욕하고, 항상 비판하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삶은 어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순례자는 뭐냐, 24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축복인데 이걸 누리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막 와 막 힘드네, 막 죽겠네,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서 행복하게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직자 행복하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산업 현장에서 아 살아남아야 돼 하면서 막 아 말씀 들으러 와서 막 주일날 말씀 아 힘들어 막 그래도 이거 듣고 어떻게든 말씀을 잡고 뭐 응답받아서 살아나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인데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특징이 뭐냐?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 지금 시대는 어떤 흐름이에요? 렘넌트 운동. 그 흐름에 가는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제 새벽 기차를 타고 목사님이랑 서울에 갔다가 끝나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대구에 내려왔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나는 하나교회에 올 수 있을 만한 연고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 비행기를 타고 딱 생각해보니까 나는 원래 싱가포르에서 복음을 받았고 난 싱가포르에서 원래 크거나 아니면은 싱가포르에서 나오면은 부산에서 이렇게 사는 걸로 나는 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대구로 왔어. 싱가포르에서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붙잡았던 언약이 21세기 문화의 주역, 경제의 주역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부산으로 갔는데 다시 대구로 오게 됐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대구 하나교회에서 송영교회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계시다가 닭방을 만나면서 렘넌트 사역을 하게 됐어. 만났잖아요. 팀으로서. 그죠? 우리가 교육자실에서 전부 다. 그러고 나는데 어제 유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는 렘넌트 운동만 렘넌트 대회만 처음에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체 렘넌트 그거래. 해외 막 오세아니아 9월 말 필리핀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다 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어제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하셔야 된대.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계속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 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정우주 목사님 세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다 떨어져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 시대 운동을 담당 시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가 돼서 렘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의 알루티치를 준비하면서 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탁 모였구나 라는 거를 난 봤어요. 나는 왜 자꾸 그런 걸 보는지 모르겠어. 봤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말씀을 막 하시는데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인도받아 가시는 목사님이시구나라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소년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라는 거는 굉장히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 아닌. 또 우리 부장 장로님하고 권호육 장로님 너무 좋아. 저분들은 진짜 잔소리를 안 하세요. 얼마나 좋아. 최고예요.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하는 어른. 박수 치세요. 박수.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굉장히 전사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가는 데에 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냐는 거지.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속으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션홈에서 이제 이렇게 남녀가 나눠서 사는데 이번 주에 그 훈련은 추석이라서 다 쉰다. 추석 때는 각자 집에 돌아가서 쉬세요. 이렇게 얘기했대. 어제 뚝 갔다가 오는데 세계 산업인데 왜? 산업인 우리 랩런트인데 세계 산업인데 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산업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사님 해야지 뭐 해야 돼요. 쉬는 게 없어. 근데 굉장히 전사님도 어제 딱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불평불만 많았거든. 하 진짜 왜 이렇게 이 하나교회 컴퓨터는 잘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서버가 마비될까. 아 정말 진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이 잘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24시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 우린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 것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나 헌금했잖아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내한테. 야, 예배 좀 승리해라. 저 헌금했잖아요, 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순례자의 응답을 받을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게 설명했나? 배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랩런트 키우는데 내 랩런트 운동 하잖아! 삶은 막 열나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24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배 회복하면서 기도하면서 24시 순례자들 사막길을 걸어가도 날마다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 속에서 갈 건지 결정하세요. 안 힘든 사람 어딨어? 전 어제 그 영상하는 울산에 다른 친구 있는데, 야 근데 랩런트, 아 전 사람이 카톡 보냈어. 야 니 왜 전화 안 받는데? 그러니까 왜? 한 달에 네 번 하자고 하려고.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 만들어야 되는 거 아이가? 니 전화 받기 싫다 이카더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통화를 해서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바꿔주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잖아, 말씀 들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전화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근데 모순이다, 유 목사님 메시지 모순이다. 왜? 그러니까 뭐 사무처 뭐 매일 출근해가지고 뭐 그 퇴근 시간도 없고 일하는 것 하면 얘기하면서 한 달에 네 번씩 하락하니까 야 모순 아이가? 하면서 막 전사람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우리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 한 달에 네 번, 일주일 한 달에 네 번 하면은 일주일에 네 개를 해야 되니까 뭐 맞네 모순이네 하면서 막 이렇게 불신을 했는데, 근데 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난 어차피 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걸 난 알고 있어요. 거부하지 마. 자꾸 불평하지 마. 내 삶을 막 비관하지 마.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차피 해야 되는 것들은 더 많아지고 시간만 버리는 거야. 빠르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난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빨리 인정해. 인정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게 더 빨라. 지름길. 결론을 지었어요. 지름길. 지름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대. 잘 들어봐. 항상 슬퍼해라. 쉬지 말고 남의 욕을 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한다. 그러니 신자들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항상 슬프고 항상 남의 욕하고 항상 불평하고 이러니 축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린다. 이미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24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다 받았는데 늘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내가 가고 있는 이 언약의 여정을, 이 언약의 여정이 좋아 보이니? 안 좋아. 뭐가 좋아?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떵떵거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좋아 보이지. 맞잖아요. 근데 빨리 제대로 된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당신은 순례자입니다, 당신은 초대교회의 멋진 선지자군요, 존경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희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사람들 이랬겠니? 저것들 미친 것들, 저것들 죽여라, 저것들 입을 확 찢어버려라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24시 기쁨으로 이 길을 갔어. 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전사님의 이번 9월 달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육신적인 걸 선택할 것인가? 난 영적인 걸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고민인 것 같잖아. 근데 난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 어떤 고민이었냐면 나는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목회를 할 것인가? 아, 사람이 원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교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면 내가 니네들한테 매일 전화해서 막
그럼 니네 부모님들이 일단 좋아하겠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은 선생님들 날 좋아하겠지. 이걸 할 것인가? 아니 복음운동 할 것인가? 당신들이 원하는 해답을 난 줄 수 없다. 난 그리스도밖에 말할 수 없다. 라는 나는 복음운동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육신. 세상의 사람들은, 아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교회 앞만 봐도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건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또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어른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복음이면 다 되는데 이 꼴은 뭐가 항상 붙었어. 맞지? 우리 랩몬스들. 복음이면 다 되는데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야. 복음 운동이 결론이 아니라 내 인생에. 복음이면 다 되는데 자꾸 뭔가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도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 근데 내 주변에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복음이면 다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있고 집안이 이런 것도 더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굉장히 나도 고민되더라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럼 다이아도 해주세요 해서 다이아도 좀 받고 옷 좋아하니까 옷도 사주세요 해서 옷도 받고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복음이면 다 되는데 다른 게 더 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복음의 결론 난 게 아닌 거지. 근데 영적인 건 뭐냐? 복음을 선택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좀 힘들 수도 있어. 하나님과 지금처럼 이단 누명 썼잖아. 복음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것을 선택할 건가? 근데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데 나는 복음만을 선택하겠다.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게 더 좋아.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건 영적인 걸 선택할까 하고 싶으면 하겠다라는 마음조차 우린 없어. 나도 랩런트로 컸는데 마찬가지.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게 제일 완전하다라는 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 오바댜에 대해서 볼 건데 랩던트들이 봤었을 때에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을 보고 저를 봤었을 때에 아 복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책임지시는구나. 그 책임 안에 경제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선택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 한번 말하고 그냥 목 잘려 죽임도 당하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들 볼 때는 남기고 간 게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봤었을 때는 복음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후대들에게. 바울도 마찬가지. 뭘 자식들을 잘라서 자식들이 뭐 대대손손 잘 자랐어요? 아니야. 결혼도 못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복음의 완전한 축복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 선택했는데 잘 살지 못했어. 죽었어 나중에 그냥 그렇게. 스테반도 마찬가지로 돌에 맞아 죽었어. 세상 사람들 봤었을 때 육신적으로 남기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완전한 복음의 언약, 복음 운동의 대열 남겼단 말이야. 이 대열에 설 건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대열에 서는 어른들과 중직자들 보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 선택해야겠다. 이런 렘넌트들을 키워낼 건지. 아니면 좋은 사람, 그래, 뭐, 돈 좀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오케이. 뭐, 그 사람, 뭐, 영적인 배경 가면, 오케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살게 할 건지. 보여줘야 돼요. 나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조금의, 아, 복음 선택해서 이 운동으로 난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선택했어요. 어렵게 살더라도 복음 운동 선택하겠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운동 선택해서 살아가잖아. 뭐 사실 하나교회 담임 목사 우리만 좋다고 생각하지 뭐가 좋겠어. 뭐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근데 복음운동 선택해서 그 일 속에 살아가잖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순례자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 부르면 나온다?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몰라요. 날마다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겠지. 하나님 날 알게 하시더라고. 근데 금요 예배 때도 목사님이 보좌의 축복이 모든 것이다. 아, 그게 모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올인할 수 있구나. 저게 나의 것이 돼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성훈아. 굉장히 오늘 메시지 잘 듣네. 무슨 말인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본론에 오바댜는 이 길을 걸어갔어요. 빨리 볼게요. 오바댜는 일단 영적 기능을 가진 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냐. 이 사람은 일단 엘리야의 제자였어. 엘리야의 제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언약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어느 정도로 영적인 것 앞에 서서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신하야. 아합 왕의 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 밑에서 일하는데 쉽게 말해서 중직자인거야. 중직자인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빨리 읽고 있었냐면 이 시대가 왜 망하는지 알고 아하방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아하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어요. 아하왕에게.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한테만 잘해줘. 나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 우리 렘넌트들이 기능도 물론 전문성 가져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의지될 수 있는 그런 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직장 상사든 누구든 앞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불신자들 만날 때 그 사람들 힘들잖아? 너를 찾게 되어 있어. 전사님은 고등학교 선배들이 요 주변에 많은데 내가 요새 너무 힘들다. 너무 우울하다. 이유를 모르겠다. 야,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연락 와. 영적인 기능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세요. 왜 날 불렀어? 왜 우발도를 불렀어? 왜 카츠키를 불렀어? 왜 날 불렀어? 왜 날 교육자로?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 정확하게 보세요. 아, 아하왕이 돌았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바댜가.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한 실력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이 중재 역할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18장 16절 보면은 엘리야가 얘기해. 야, 오바댜. 아하방에게 가서 말해라. 850명의 거짓 선지자랑 싸우겠다고. 어디서? 갈멜산에서. 오바댜가 아하방한테 얘기해요. 야, 신하가 왕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때는 기독교인들 다 엘리야 막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하방이 엘리야의 제자야. 아, 오바댜가. 그리고 아하방의 신하야. 근데 아하방한테 가서 갈멜산 전투 850명 한다. 전달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나? 굉장히 실력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서밋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령을 받고 아합왕한테 전달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적인 언약을 받고 아합왕한테 할 말을 했다는 거야. 굉장한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아, 뭐 어떡해요. 어떡하기. 24시 순례자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서밋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너희의 사명인데. 그리고 두 번째 뭐냐. 100명의 선지자를 잘 알죠? 숨겨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한다. 18장 4절에서 9절. 하나교회는 정말 이런 오바랴의 축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숨기고 입히는데 아하방이 몰랐을까? 지민아, 그 중요한 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몰랐을까 알았을까? 아하방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다고? 그렇지, 알았어요. 근데 오바디아를 뭐라 할 수가 없었어. 왜? 이 사람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야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존재였어. 이 100명의 선지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엘리사가 사역할 때 동역자로 붙어줘요. 그걸 누가 키웠다고? 오바디아가. 우리 렘넌트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도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 오바댜가 준비한 거예요. 어떤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는다, 육적인 것을 선택하면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영적인 걸 선택하면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죽고 쓰레기 취급받는 그 시대에 영적인 걸 선택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모든 것들을 살려냈던 중직자 오바댜의 얘기예요. 전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100명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실력까지 가지고 있었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시를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에 오바댜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 앞으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거다. 내가 세우는 제자들이 일어날 거다 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에 가진 오바댜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바댜는 서밋을 가진 자였어요. 어떤 서밋을 가진 자였냐. 존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호렙산의 언약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생각났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언약 받았고 오바댜는 왕궁의 신하로 있었는데 둘이가 딱 만났는데 렘넌트라는 언약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류 목사님이 주는 언약을 하나교회가 가지고 흐름을 따라 목사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만나니까 어떤 게 일어나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흐름과 시대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주역들로 서 있어요. 니네가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이걸 해야 된다. 두 번째, 제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거를 오바댜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말씀 흐름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세워서 엘리사가 전도운동 해나갈 때에 오버댜가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엘리사를 도와줘요. 선지자 100명 착 붙이잖아. 성경을 좀 알아래. 이 엘리사는 오버댜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었어요.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우리 중직자들도 있는데 제자의 삶이라는 건 막 열심히 하는 예배 막 이런 게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 속에 서는 게 제자예요. 근데 힘들게 어렵게 남의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슬프게? 아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24시 속에서.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서 이번 주 추석이니까 쉬어야지. 아니, 추석 때 더 하나님 말씀 시간 많을수록 말씀 붙잡고 들어가야지. 추석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계획을 좀 짜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도 수첩 그대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기능 서밋.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할 건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 건지. 우리 신수연 선생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할 건지 몰랐어. 그냥 렘넌트들 키우고 이 언약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표 딱 되니까 미디어. 이제 미디어로서 완전 올인해요.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내가 진짜 영적 섬이 준비되어 있고 기능 섬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딱 기다리세요. 난 왜 지금 안 됩니까? 난 왜 지금 어렵습니까? 나 왜 힘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세요. 진짜 이거는 100% 내가 증인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에, 교회 사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떡하노 이렇게 불쌍하게 바라볼 때에, 진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나는 RTS에서 준비했어요. 그 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렘넌트 운동하잖아. 난 그 속에서 하나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인 사람. 그래서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24시 순례자. 응답과 비밀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영적인 걸 선택하세요. 영적인 걸 선택하겠다라는 관심조차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세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잖아. 아니면 성경 말씀 가짜예요. 그 안에 다 있다라는 증인으로 쓰세요. 오바댜처럼. 그럼 그 밑에 누가 따라가요? 엘리사 같은 제사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잠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